김정훈의 보이스메일.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는 고민을 들어주는 인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잠들기 전에 이 인형한테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다 얘기하면 인형이 대신 고민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고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든다고 하죠. 근데 이런 인형은 왠지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죠. 아무런 고민 없이 오늘 같은 휴일이면 푹 쉬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마음 편한 어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고민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고민을 덜어주는 방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보이스메일과 함께 오늘 하루 고민을 덜어보시죠. 자, 5월 5일 수요일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리얼그룹의 I Sing You Sing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날이자 휴일인 오늘 아이들처럼 해맑게 웃고 편히 쉬어야 하는데 괜한 고민과 걱정 때문에 오늘도 피곤하게 하루를 보내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다 들어주고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고민을 덜 수 있는 재밌는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매주 수요일은 김미려 조현민 씨와 함께합니다. 공감 레시피. 자, 오늘은 그 어린이날을 맞아서 동심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럴 때 나 정말 유치하다고 느낀다. 혹은 그래도 이런 동심만큼은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 두 가지 주제로 댓글을 받아봤습니다. 자,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주파수입니다. 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대한민국 비타민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에서 취업을 비타민C 2종 세트 보내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자, Fool's Garden의 Lemon Tree 듣고 오죠. 네, 어린이날인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날 더욱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군 장병들입니다. 자, 오늘 육군 제23 보병 사단이 어린이날 행사에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시에서 주관한 어린이날 행사에서 23 보병 사단은 군악대와 소주밴드 등이 어린이날 동요를 연주했고요. 군장비인 위성 차량과 화생방 정찰차, 제독차 등 군장 품목을 전시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 그 포토존을 마련해서 헌병대와 여군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이 외에도 그 페이스 페인팅과 풍선 아트 등을 준비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23사단 장병들 덕분에 더욱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이 장병들 역시 동심으로 돌아가 기분 좋은 추억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23 보병사단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 친숙한 군 이미지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이 국군 장병들이 삼촌처럼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계속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자,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아밀리에, 김영중의 오늘의 운세. 네,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나사님 사연입니다. 오늘까지 골든 위크였는데요. 쉬는 동안 날씨가 좋아서 겨울옷을 정리하고 세탁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면서 정훈씨나 세탁이 능숙한 진욱씨도 이 생활관에서 똑같이 빨래를 한다고 생각하니 괜히 웃음이 나고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골든위크 동안은 시내가 너무 혼잡해서 외출보다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동안 못 보던 DVD도 감상하고 방 정리 정돈도 하고 그리고 평소 잘 보지 못했던 대학 친구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하루의 마지막 즐거움은 8시부터 보이스메일을 들었던 거죠. 저의 하루를 함께 마무리해줘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네, 연휴인데도 네, 참 매일 저녁 라디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일부터 일상이 다시 시작이 될 텐데
한동안 이 쉬다가 또 일을 하려면 좀 적응하기가 힘들죠. 네, 나사님께서는 그런 일 없이 잘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라츠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일본의 남성 팬은 드물죠? 아직 형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매일 라디오를 들을 만큼 형님 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의 노래는 너를 만난 날로부터와 트루 러브거든요. 저는 4월부터 보육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형이 제대하고 도쿄에 오시면 형을 꼭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매일 보이스메일을 방송하기 힘드실 텐데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요.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은 보아의 밀키웨이입니다 하셨는데, 그렇죠. 남성 팬분들 참 그 제가 좀 뵌 적이 별로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예, 기분이 또 다른 또 이게 뭔가가 좀 좋은 게 있네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 두 곡 키미니 데아타 이카라 이 노래랑 레트로 러브 이 두 노래 저도 뭐 좋아하는 노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그 제대하고 네, 그 또 뭐 이런 팬분들 만나는 자리에서 같이 뵀으면 좋겠네요. 자, 보아의 밀키웨이 그리고 클래지콰이의 스위티 두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사연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코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난주에 잠깐 서울을 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벚꽃이 만개를 했더라고요. 정원씨가 피어있다고 말하던 개나리도 예쁘게 피어있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했던 가이드가 그러더군요. 일본에 봄이 되면 벚꽃이 피는 것처럼 이 한국은 봄에는 개나리, 가을엔 은행나무 때문에 노랗게 물든다고요. 언젠가 노랗게 물든 서울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졌습니다. 정원씨가 일본에서 사쿠라 티어즈라고 하는 곡을 발표하면서 이 벚꽃이 피면 정원씨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 개나리꽃만 봐도 정원씨가 생각날 것 같네요. 서울에서 개나리와 은행나무를 볼 수 있는 명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가르쳐주세요. 네. 글쎄요, 명소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봄이 되면 뭐 서울 어디서든지 개나리와 진달래를 볼 수 있고요. 또 가을에는 또 은행나무를 어디서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을에 네, 서울에 또 한번 놀러 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린비님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대학교를 가봤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하고 나선 학교가 멀다 보니 몇 년 동안 못 갔는데요. 오랜만에 가보니 새 건물이 많이 생겨서 대학교 입구부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조금 더 들어가니 학교 다닐 때는 없던 고급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 서점까지 많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추억이 깃든 곳이라 그런지 역시 정감이 가더군요. 자주 강의를 받았던 건물에 가서 교수님 성함이 쓰여있는 게시판을 보면서 교수님들이 아직도 계시는구나 확인하는 것도 재밌었고 강의실도 들어가 보니 나름 재밌었습니다. 학교를 한 바퀴 둘러보고 예전에 자주 가던 식당에 갔었는데요. 인테리어도 하나도 안 바뀌고 메뉴도 어쩜 그대로인지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을 하나 더 안고 온 기분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 얼마 후면 이제 또 스승의 날이죠. 평소에는 그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못 드리고 인사드리지도 못하는데 이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학교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말이죠. 자, MC몽과 서인영이 함께 부른 버블 러브 그리고 M4의 널 위한 멜로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수 미드 서인영 그리고 MC몽 사랑의 올스타 콜라보레이션. 사랑은 물방울처럼 투명해지 그리고 그 사랑에 모두가 행복해지. 널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더 저 하늘에 빛을 따라갔다.